근데 유라 씨, 그 폐업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뭐 여기 물레도 없고. 물레는 물레동으로 없다고. 뭐라고요? 물레는 물레동으로 없다고. 아, 유라 씨. 네. 아, 폐업해서 어떡해요. 제일 좋은 면접? 내 놀이터였는데.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깨끗하게 닦아서 주고 싶어가지고 닦고 있는데. 네. 하자를 발견했어요. 뭐야? 이게 막혔다고 생각하고 물을 막 쐈더니 이렇게 맞죠? 네. 이런 거구나. 아...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여기 처음에 네. 하실 때 공을 좀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공을 그냥 들인 게 아니고 영혼을 갈았어. 그쵸. 여기에 올인할 것처럼. 근데 이게 네. 거리가 집이랑 멀어지니까 네. 오는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오면 여기 와서 엄청 재밌게 놀다 가거든요. 네. 근데 일단 너무 멀어요. 어, 근데 유라 씨 그 돈 많이 내고 도자기 대학원 나왔잖아요. 까는 거예요 지금. 깔라고 준비 태세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내긴요. 돈 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어쨌든 네. 돈 많이 들여서 대학원 갔다 왔잖아요. 네. 도자기 배우러. 네. 근데 이제 도자기 공방이 망하면서. 망했다고 하지 말아요. 자진 포기. 아. 자진 포기예요 지금. 제 남편이. 네. 제가 여기 계속 멀어서 안 가고. 네. 원래 이게 근데 사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스피디님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돈벌이도 돈벌인데 돈벌이보다 내 작업 졸업 작품을 이어서 네네. 좀 작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 그게 있어요. 왜냐면 엄청 되게 소망했거든요. 이 작업에 대한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로 단 한 번도 제 작업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왜요? 이제 손님들 이제 서울 간간히 받았잖아요. 네네. 손님들 거 뒤치다꺼리 해야 돼요, 제가. 저도 제 와이프가 도자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요? 네, 제가 근데 되게 좋은 여자 그 하는 걸 봤는데 네. 아,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에요. 아, 아마 도자기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잡일이 많아요, 이것도. 잡일이 많고 일단 청소해야 되지, 남이 하고 있는 거 다듬어야지. 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사포질 해가지고 가마 떼지, 가마 떼서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초벌 나오면 또 다듬어요. 문질을 네. 해서 매끈매끈하게 네. 해주지, 시유하지, 시유해서 닦지, 가마 또 굽지. 네. 나와서 이제 그 돌 식탁에 긁히지 말라고 연마를 또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손님들이 만들어 놓고 간 게 금이 가거나 깨지면은 제가 다시 만들 원래는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드실 때 이제 주의사항에서 조금 이게 날씨 탓도 있고 네. 이제 손님들이 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뭔가 이렇게 갈라졌는데도 무시하고 하거나 이랬을 때 갈라지니까 네. 원래 다 저기에 물어보니까 그건 손님 책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원래 맞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를 미리 공지하고 그랬을 때도 감수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약간 그거를 늘상 이걸 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 손님이 오는데 갈라졌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제가 차마 말을 못해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해줬죠. 똑같이 복제로. 아, 복제로? 네,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또 이제 여쭤는 봐요 문자로. 금이 많이 갔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서 줘도 되겠냐. 왜냐면은 싫을 수 있거든 사실. 나는 이거를 내가 한 내가 만든 의미를 두면 네. 근데 어, 너무 좋아요. 아, 싫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좋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네. 저 진짜 저 야무진 꿈인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오늘 꼬라지가 제가 오늘 좀 일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 제 논문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오. 얼마나 예뻐요?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지만 얼마나 예쁘냐고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해서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런데 판매할 때 네.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갔어요. 진짜 많이 사갔어요 옛날에. 네. 남자분 손가락이 안 들어간대요. 그냥 한번 손가락 껴보세요. 제가? 아, 저도 좀 힘들긴 하네요. 아, 네. 제 손 안성 맞춤이라서 이 남자분들은 여기가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먹어야 된대요. 아뜨거 이런 거. 그래도 작품이었나 대학교?
아 대학교가 아니고 이거 대학원이고 대학원 대학교, 작품 대학교 건 저 위에 어딘가 있어요. 네. 다 대학원 건데 대학원 제 논문이 네. 이제 아 여기가 다른, 대학원 작품인가요? 네 서로 다른 모양이 우리 네. 아 우리 아니죠 죄송해요 저랑 제 남편 같은 거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논문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기하학적인 모양이 만나서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주전자요 이게 네.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다르죠. 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쁜 모양이 탄생했잖아요. 어 근데 실용성은 없어 보이네요. 유라 씨가 만든 건 다. 그걸 종합해 보자면 네.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서로 다른 남녀가 네. 만나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난 거예요. 저랑 제 남편이 서로 다르잖아. 다른 성향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조화로운 걸 생각했는데 실수됐다. 네. 어, 근데 것도... 유라 씨가 거기 전시했을 때 되게 많이 팔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네 많이 팔렸어요. 컵이 진짜 많이 팔렸고 네. 이게 원래 모양이에요 이게. 오. 이게 원래 모양인데 이렇게 서로 다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쇼윈도 부부죠? 아. 눈으로 보기에 너무 예쁜 부부 같지만 네. 안에는 뭐 각진 데도 많고 막 깨지고 부수고 난리가 나는 그런 건가요? 아 진짜 그런 걸로 썼었어요 제가 논문 자체를. 아, 이건 그래. 봐봐요. 이거는 같은 컵 시리즈인데 네. 이쪽은 회색 이쪽은 베이지 둘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봐봐. 야누스 원래는 팔았어요. 구독자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오. 판매가 돼서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다 팔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네. 어, 만들어 놓고 뭐 했던 것들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아 이런 거요? 예. 네. 저희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집에 네. 다 가져갈 거니까. 네. 네. 아, 남편한테 말하세요. 네네 말하세요. 저 이거 다 집에 가져갈 거예요. 제가 원래 한 날 다 네. 모아가지고 네. 떨이로 판매하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난 솔직히 난 다 귀중한 거지만 갖다 네. 놀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 나올 시간이 없어요. 진심으로. 아 맞아요. 혹시 아니면 남편한테 혹시 한번 물어봐줘. 달라고 할까? 뭘 나와서 판매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판매할 게 그럼 뭐가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다 그릇이죠. 저 안에 바켓에도 그릇이 엄청 많아요. 지금 진짜 아끼는 것들이라서 제가 그런 거고 제가 이거는 또 선물하려고 여기서 얻어왔어요. 이 박스를. 볼래요? 이거다가 누군가 선물을 할 사람이 생기면 선물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싸놓은 건데. 네. 뭐예요? 이것도 어디서 택배 받은 걸로. 오! 웃어선? 화분? 네, 이거 다 갈아놨어요. 오, 제가 이거... 화분 만든 거예요. 흙 남은 걸로 사부작거리면서 만든 건데 너무 예뻐서 네. 이거는 제가 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된다면 꽃집에서 꽃을 사서 선물하면 너무 좋겠다. 아. 선물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집에 또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봐봐 이거 또 있잖아요. 이 지금 제 졸업 시리즈가 이게 엄청 많고요. 이거는 제 남편이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남편이 만들고 제가 뭐 한 거 같은데 물레로 까불어가지고 또 있네요. 제가 이 시리즈는 무조건 집에 가져갑니다. 네, 집에 놓고 와요. 손님이 오면 대접할 거거든요. 이것도 이거 세트가 있어 볼래요? 세트 세트 바리 세트 세트 바리바리 세트거든요.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많아요. 혹시 피디님 네. 소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술을 못해요. 지랄하네 진짜. 지랄하시네. 혹시 이건 또 제 이건 뭐예요? 이게 에스프레소 잔인데 저희 네. 시어머님이 네. 이렇게 자꾸 소주 잔이라고 우기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딱 소주 두 잔 양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약간 저 에스프레소 먹고. 요거는 대학교, 아니 대학원 작품인가 이거? 네 대학원. 대학원. 어 여기가 갑자기 비었네요. 네, 갑자기 네. 촬영 중에. 네. 아 제가 저 그 나무 원통 나무를 당근했는데 네. 여기 없어졌어요. 네. 거기 있는 거 당근했거든요. 네. 또 집에 갔다 왔구나. 지금아 남편 싫어할까봐 네. 했는데 도자기 공방 하시는 분이시래요. 오. 반가운 마음에. 혹시 이 선반 필요하시냐고 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나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저의 기분, 소감이죠? 2년 반을 운영하고 2년 반을 월세를 냈고 네. 4개월 운영했을걸요? 맞아요. 거의 못 나왔으니까 네. 거의 진짜 못 나왔죠?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제가 학원이랑 같이 해서. 근데 지금도 제가 어쨌든 학원을 다시 하면서 네. 어차피 멀어서 못 와요. 근데 미련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돈벌이는 못해도 좀 안 돼도 네. 내가 여기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뭐 그런 여건이 되면 하겠는데 너무 잡고 있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타협을 받습니다. 저는 제 소감이 여기 적혀있네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할머니 분들이 네. 이제 한글 연습하면서 네. 글씨 쓴 거를 스티커로 제작을 했었어요. 청년 어떤 저 멘트가 너무 좋아서 스티커 붙여놨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 할머니 바람 또 약간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시원섭섭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기 낳고 네. 좀 여유로워지면은 제가 또다시 공방을 한다고 하면 남편이 어떨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막노동보다 더 심한 약간 노가다라서? 예. 근데 원래 약간 도자기는 노가다예요. 예. 이게 관절 다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저의 그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이거에 대한 갈망, 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불띵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너무 여기에만 몰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접게 되었습니다. 시원섭섭하고요. 시원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섭섭한데 시원해요. 왜냐면 계속 문 잠겨있고 여기 계속 맞아요. 누가 쓰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마음 착잡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멀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시원섭섭한데 어쨌든 다 이렇게 할게. 라면도 하고 당근도 하고 해서 이제 텅 빈 사진을 딱 올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망하셨네요. 망한 건가? 망한 건가? 좆된 건가? 이거 대체 뭐라고 얘기해? 괜찮아요. 다른 걸로 사업 성공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또 네. 열심히 일을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와이프가 네. 이제 하는 걸 봤었는데 와이프 도착해 하신다. 네. 멋있어요. 할 때 멋있으면 또 시켜줘요. 와이프를요? 네. 와이프는 무슨 일 하세요? 와이프 도자기 안 될까요? 하고 있어요 지금? 폐업했어요 그쪽도. 망했어요. 어쩔 수 있겠어요. 네. 그분의 그 네. 와이프의 그 꿈이었다는 거에 대해 네. 얘기를 두고 응원해주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다녀오면 그동안 몸도 마음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끌어온 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다독다독 해주시면 최고의 남편이지. 말아 들었는가 몰라. 그러면 유라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끝낼게요. 제가 저를 위해서요? 네. 수고했다. 수고했어. 저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유라꾼. 자기애가 진짜 강해서 여기 온 모든 거에 다 유라라고 써있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가세요. 저희 소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네.